60이 넘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저기 안에 들어가게 되네요. 자,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 눈 아는 만큼 보인다. 마지막은요. 여름철에 눈이 가장 많이 상한대요. 햇볕이 세서. 그런가요? 왜 그런가? 예, 햇빛 때문이겠죠? 네, 햇볕에는 자외선이라는 광선이 있습니다. 네. 안과 의사들이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 꼭 챙겨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? 모자랑 선글라스를 꼭 챙겨갑니다. 자외선이 눈에 해롭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.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자라든지 선글라스를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빨리 늙는다는 곳이 바로 눈인데요. 네. 요즘 같은 여름철에 폭풍 노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100세까지 눈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. 그냥 노안인 줄 알고 방치했다가 실명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가장 흔하게 올 수 있는 3대 실명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. 문자 티벗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전에 없이 시력이 좀 나빠진다거나 피곤하다거나 뭐 침침할 때 그냥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나이 때문인가 보다 하고 넘겨버린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절대 이렇게 간과할 것이 아닙니다. 네. 나도 모르게 그 치명적인 안 질환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과연 내 눈은 괜찮은 것인지 스스로의 그 건강도를 알 수 있는 눈 자가진단법 요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교수님께 한번 배워볼게요. 네, 이 눈 자가진단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 중에 네. 오늘은 또 아침에 또 집회. 준비했습니다. 네. 만 원짜리 준비되셨죠? 네, 네. 그러면은 만 원짜리를요 네. 아주 편안하게 30cm 거리에 보시고요. 네. 이 만 원짜리는 글씨가 일단 많아요. 그래가지고 네, 네. 우리 세종대왕께서 어깨 위에 조그만한 글씨. 네. 요거 네. 보이시는 분 계세요? 오른쪽에? 저 보여요. 네. 그게 보여요? 네. 박주 아나운서 보이십니까? 저 세종대왕. 네. 1인지 3인지 모르겠고 971450? 그게 가운데 보여요? 숫자 두 개는 안 보이는데 미리 아까 돋보기 쓰고 본 거 아니에요? 아니 이게 제가 야. 들고 있는 돈이 세 돈이라면 다 보일 것 같은데 아니 이게 5만 원짜리 권이면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아, 돈이 네. X 커지면 그렇죠. 5만 원권 없어요? 네 지금 박주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반이 보였고 반이 안 보였기 때문에요.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 노안이 실질적으로는 없다라는 네.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 보이면 노안이 없는 거예요? 네, 보이게 되면은요. 그럼 두 개 안 보이면 그러면은 약간 초기 노안으로 가고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. 야, 이게 네. 보인단 말이에요? 만약에 나는 요거는 안 보여. 그렇지만은 가운데 보시면 도장 보이지 않습니까? 도장, 네. 도장 안에 있는 글씨가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네. 한국은행 총재. 네, 이거 많으신데요. 어머니들 네. 너무 젊으세요. 네.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요. 1단계 노안이고 원래 자기 나이는 40대. 네. 젊으셔가지고 아주 좋으시고요. 네. 그리고 요게 그러면 안 보이는데 이 왼쪽 맨 위에 영어랑 같이 되어 있는 큰 글씨. 예. 이게 겨우 보인다. 아니 그건 잘 보여요. 잘 보이세요. 우리 이제 김혜연 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거는 두 번째 단계 노안이고요. 이거는 50대 노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. 저 아직 50 안 됐거든요. 그러게요. 저는 40대인 줄 알았는데요. 그러니까. 그리고 요 가운데 보이는 요 글씨가 겨우 보인다. 이런 분들은 실제 나이가 60대에 해당이 되는 세 번째 단계 노안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 가까운 게 안 보여가지고 불편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. 2번이랑 3번 요 사이. 네. 여기 안 보이시게 되면은 이제 안과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검진을 네. 하셔가지고 돋보기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. 이 우리가 이런 자가진단 같은 경우에는요. 네. 사실 의사들은 좀 싫어해요. 왜냐면은 어디까지나 자가진단은 참고도 하시고요. 네. 반드시 정확한 거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다들